오케이, 무책임한 얘기인가? 글쎄, 진도를 나갈 수가 없네. 자, 관계사 파트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법이 어려운 문법은 아니지만 네가 익혀야 할 좀 뭐 짜질부리하다 그러죠. 좀 사투리 쓰면 짜질부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걔들이 규칙이 좀 많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어려운 문법은 아니지만 짜질부리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뭐 that을 써도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못 쓴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관계사라는 문법 때문에 헤매기 시작하면 다시 모든 문법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워놔야 된다 했습니다. 자, 먼저 A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1, 2, 3, 4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know the lady, s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네, 1단계 해볼까요? 나는 그뭐 숙녀, 여자, 뭐 숙녀라고 할게요를 안다 하고 그녀는 그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이다. 이거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아참 그는이라고 했는데 그녀는이죠. 뭐 어쨌든 2단계는 뭐서 있는 중이까지 쓰면 어색하니까 이거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3단계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게 결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she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 그 다음 단계는 관계사 절이라는 게 형성됐다 했고 이 후나 좀 이따가 위치나 좀 이따가 또 됐고 할 건데 후 위치 됐뭐 훔도 되고 후스도 될 건데 하여튼 이 녀석들을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사가 내가 요렇게 표시한 걸 보고 관계사 절이라 한다 했어. 관계사가 관계사 절에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사용된다 했어. 이런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4단계하고 5단계하고 5단계가 6단계 하여튼 두 단계가 같다 했고 그러면 완성된 답은 어떻게 되겠다?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자, 뭐 이거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도 될 건데 지금 왜다 이걸 타이핑하고 있냐? 여기 설명할 게더 있기 때문이야.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이게 여기에서 원하는 정답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게 될거 미리 조금씩 설명을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보고 무슨격 관계사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라 한다 했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건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라 그랬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태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 선행사의 수와 문장의 시제라 그랬죠. 오케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the lady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이 자리에 is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 조금 이따가 배울 게 뭐냐면요. 이 표현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는 어떻게 해도 되느냐 하면 I know the lady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해도 됩니다. 그럼 네가 그 교재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is에다가 관로를 해놓으면 되겠지. 자, 지금 설명하는 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포커스에 나올 거긴 한데 미리 좀 설명합니다. 자, 원래 이제 좀 이따 가면 이제 관계사의 생략이라는 포커스가 등장할 건데 관계사는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 있어. 목적격. 근데 지금 방금 생략한 건 주격 관계사였잖아. 그럼 도대체 그러면 목적격 관계사가 아닌데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원래 주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가 없어.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주격 관계사 뒤에 뭐가 있는 경우에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생략하고 남아 있는 이 녀석의 성격 때문이야. 자, 얘 1번일까? 2번일까? 1번.
이 뭔데? 그렇죠. 서 있는 중이죠. 내가 하다시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을 이라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분사라는 거에 의미, 내가 분사란 말 되게 싫어한다 그랬지. 분사라는 거에 의미가 뭐냐? 동사에 ing 형태를 붙여서 뭐로 바꾼 거다? 형용사로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 지금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의 뜻이 극장 앞에 서 있는 이란 의미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시가 어떻게 된 거하고 똑같아? 어떤 시가 길어진 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I know the lady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알겠습니까? 방금 한 문법 제목은 뭐였다? 주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사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한번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 Emily employed a man. He looked very diligent. 그래서 employ의 뜻은? 오케이. Employ. 고용하다입니다. 고용하다. 그 다음에 diligent는? 부지런하니까 반대말은? Lazy가 되겠죠. 조사해 왔을 거고요. 자 그러면 Emily employed a man. He looked very diligent. 1단계. 됐죠? 됐습니까? 그럼 2단계. 에밀리는 매우 부지런한 그 남자를 부지런히 보였던 그 남자를 보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느 녀석이 두 문장 중에서 어느 녀석이 관계사절이 될 것인가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만들었던 2단계를 보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 단계는 the man과 he. 그 다음 단계는 얘를 who 또는 that. 좀 이따 배우겠지만 who 또는 that. 그 다음에 이게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주격이라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Employed. 그 다음에 who looked very diligent. Who looked very diligent 하면 되겠죠. Emily employed a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또는 that looked very diligent. 그래서 거기에 있는 who 또는 that 생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격 관계사고 뒤에 비동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patient는 명사로서는 환자, 형용사로서는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는 입니다. 그러면 patient 한 뭐가 되느냐? 참을성 있는 환자겠죠. 인내심이 강한 환자가 될 거고요. receive는 받다, 받아들인다. 오케이. medical treatment는 알려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제. 아이고야. 1단계 환자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더하기 그는 의료적인 의사로부터 받는다. 2단계 환자는 의사로부터 의료적인 처치를 받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안 쓸게요. 바쁘니까. 알죠 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단계 a person he. 그래서 얘 who 또는 that 한 문장 만들면 a patient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patient is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 문장 만든 거를 봐도 알다시피 여기에 receive를 쓰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receives라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건 이 who가 누구 눈치도 보고 얘 눈치도 보고 전체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fact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receives 해야 되는 이유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몇 가지 써야 되냐? 두 가지를 써야 된단 말이야. 선행사가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James likes the girl. The girl is cute. 오케이. 그래서 1번 1단계. James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그 소녀는 귀엽다. 오케이. 그럼 2단계. 오케이. 그러면 만들면 James 바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Likes the girl who is cute. 그래서 이 who is는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되면 단어가 몇 개 남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도 되겠다? James likes the cute gir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뭔가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본 건 끊어읽기 표시와 그거 해야 되는 게 뭔지 물어봤는데 그거 해야 되는 게 몇 번이던 거예요? 몇 개 있나요? 아니면 그게 뭔데? 그게 바로 뭐? 초 간단 버전이죠. 초간단 버전 해야 되는 게 몇 번인가요? 또는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습니다. 자, 초간단 버전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네가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봐. 초간단 버전 왜 해? 자, 우리가 지금 봐서 1, 2, 3, 4 A에 1, 2, 3, 4 네 문제 풀었는데 초간단 버전 한 적이 할 필요가 다 없어. 왜냐하면 지금 선행사가 앞문장의 끝에 있어. 그래서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에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그런데 자, 내가 4번 문제를 왜 냈느냐.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 왜 냈지. 자, 4번 문제 A의 4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제임스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요. 근데 혹시 이렇게 합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뭐라고 쓸 것 같아? 여자아이는 이렇게 합쳐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풀 때는 얘가 뒤에 문장의 관계사절이 되기로 한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다면 이번에는 뭐 얘가 관계사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쭉쭉 한 다음에 이번에 바꿔야 될 건 얘죠. 그럼 얘가 뭐가 될 거고 후나 훔이나 대시 될 겁니다. 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후, 훔, 대시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얘를 일로 옮기죠. 그래서 한 문장만 이렇게 이 버전으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The girl who, 그렇지, James likes is cute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보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is cute이다. 초간단 버전이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어순인 걸 찾아보라고 한 거야 내가 이거 B에서. 그렇죠. 2번 4번이죠. 그래서 2번의 초간단 버전은 그 학생 2번의 초간단 버전 하라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뭘 물어봐야 돼. 그 학생은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라 치자. 그러면 뭐? She is from China가 되는 거지. She is from Chin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a teacher.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관계사절의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얘기인 거야. 관계사라는 게 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문장이라 문법이라 했지만 학생들이 처음에 관계사를 배우면 이런 식으로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에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한테 끊임없이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그거 해야 될 버전. 그러면 이제 끊어읽기 해가면서 나머지 지금 끊어읽기 이게 전부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끊어읽기는 여기에 She is from China, She is a teacher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끊어읽기고요. 나머지 애들 문제 풀이하면서 끊어읽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I know the boy who came here yesterday. 그렇죠. I know the boy who came here yesterday. 얘 뜻은 나는 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굳이 꼭 우리말스럽게 막 다 바꿨고 나는 어제 여기 왔던 그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 영어를 해석할 땐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돼. 난 안다 그 남자아이를 어제 여기 왔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는 거 언제? 현재. 그 남자아이가 여기 왔던 거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니까.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격 관계사 뒤에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텐데 그 녀석은? 자, 일단 얘 봤을 때는 he니까 여기에 does 들어있는 거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comes 쓰려고 봤는데 이 행동은 어제 한 거니까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동사를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도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the student who sits 그렇지. next to me is from China.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문제가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he나 she가 될 건데 he sits라는 he 뒤에 동사가 do가 들어있는 형태가 올 수는 없는 거지. does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뭐 과거면 sit의 3단 변신 sit, sit, sit. sit, sat, sat. SAT, SAT 이놈 시기야. 현재 완료할 때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후보는 sit나 set인데 지금 내 옆에 앉는 거 그 학생이 내 옆에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가 fact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중국에서 중국 출신이라는 것도 fact야. 그래서 여기도 현재 시제와 어울려야 되니까 does가 들어가는 형태. 여기는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니까 is가 이렇게 요런 녀석들의 형태들. 자, 관계사들은 몇 개 문장이 합쳐지는 거다? 두 개 문장이 합쳐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가 몇 번이 등장한다? 두 번 등장하니까 우리가 뭔가 영어 문장에서 한국 학생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두 가지 명사의 수, 동사의 형태 알겠습니까? 그건 영어를 쓰는 애들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문장을 표현하고 할 때는 영어스럽게 생각해 줘야 되겠다. 오케이, 계속 3번.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There was an old man who had a beautiful daughter. 오케이, 뜻은 저기 있는 할아버지는 오케이. 그래서 아름다운 딸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었다. There plus be 동사는 해석하지 않고 존재를 표현한다 했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지우고 얘한테 뭐라 그러면 돼? 얘를 보고 좀비다. 누누이 얘기했었던.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좀비라고 써놓으면 기억에 팍팍 남겠죠. 이게 옛날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말 그런 뭐 첫 도입부죠. 옛날 옛적에 뭐 아름다운 딸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n old man who had a beautiful daughter. OK,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사 뒤에 head가 왔는데 그 이유는 다 과거일이기 때문에 원래 an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이기 때문에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has나 또는 과거 시제라면 head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제 has는 쓰지 못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a woman who is wearing is a okay, 그래서 어떤 누구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그 여자는 선생님이다. 모자 쓰고 있는 그 여자분은 선생님이에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4번은 내가 아까 전에 가르쳐준 뭔가가 있어. 4번만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바로 뭐다? 어떻게 이 문장을 표현해야 된다? The woman wearing a hat is a teacher. 됐습니까? 왜냐하면 wearing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고 분사란 뭐가 뭐 됐단 얘기니까 동사가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단 얘기니까 그래서 얘만으로도 wearing a, the woman wearing a hat 이 표현만으로도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편하다. 자 이거는 네가 조금 있다가 만나게 돼. 요걸 who is를 생략한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 wearing 보고 분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who is를 생략한 문법은 제목이 조금 달라지는데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분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뭐래? 부사는 when, where, how가 분사. 분사. ing형 현재 분사와 pp형 과거 분사가 있죠. 이런 문장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까? Excellent.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걸까? 한국에서 만들었던 그 차는 완벽하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차는 끝내준다. 오케이. 한국에서 만들었어. 이 문장에 뭔 일이 생겼는지 보면 이 문장에 생긴 일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이과랑 관계 깊게 만들어 보면 오케이. 덕하 선행선에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래서 관계사 위치 그 차가 만들어졌던 거 언제 일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네. 자, 이 made, make의 3단 변신 몇 번째 녀석일까? 당연히 비동사가 앞에 있단 얘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메이드가 몇 번째 녀석이란 말 무슨 시란 말이야. 세 번째 뭐 바뀐 무슨 시. 자 근데 아까 전에 봤던 문장은 뭐였냐.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여기는 웨어링이라는 현재 분사가 와 있죠. 자 워먼이 웨어를 하는 거야 웨어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카가 메이크를 하는 거야 메이크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 여기는 과거 분사 알겠습니까? 이것도 분사의 명사수식인데 분사의 명사수식이란 문법에서는 그 분사를 현재 분사로 표현해야 되는지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메이킹 써놓고 맞냐 틀렸냐. 차가 메이크를 하는 거야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계속 뭐라고 불러? 됐습니까? 아, 너 속도만 좀 빠르면 진짜 문법 잘 제대로 깔끔하게 끝낼 것 같은데. 아.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은 끊어 읽기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나를 도와준 그 경찰관을 뭐한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I'll never forget. 누구를? Policeman. Policeman은 policeman인데. Who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잊지 않을 거야? 미래에 있지 않을 거죠. 경찰관이 언제 도와줬을까? 알겠습니까? I'll never forget the policeman. 그래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주격 관계사 뒤에 뭐가 나올 예정인데 동사 나올 예정인데 그 형태를 잘 생각해서 정해라. 누구 눈치 봐야 된다? 선행사의 수. The policeman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helps 아니면 helped 뭐 그게 has helped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has plus pp 여기서는 주로 잘은 안 할 거고요. 근데 과거에 도와줬다는 게 말이 되니까 내용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매우 진절하다. 자 요렇게 딱 되는 순간 얘는 바로 뭐다? 아이고야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뭐야? They,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they are very kind 됐습니까? 자 이걸 자꾸 해보는 이유는 어떤 애들이 아 일단 이거 완성부터 시켜볼까 준비됐으면? 예, 완성해볼까요? The people who works work야 works야 그렇죠. The people who work in the bank are very kind. 이렇게 될 거고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뭐라 그러냐. 선생님 여기에 are 이상해요. is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The bank is 잖아요. The bank is라고? 야 은행이 친절하다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the bank is, the bank are 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렇죠. The bank is over ther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근데 지금 더 뱅크는 여기서 이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은행이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더 뱅크는 who work in the bank라는 관계사 절 속에 들어있는 무슨 시 덩어리일 뿐이야. 어떤 시가 어떻게 동사를 가집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 동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를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 그거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꾸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를 검토해 보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나의 아빠는 오케이. 어떤 뭐다?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 말해주는 일기예보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기예보관이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사람들이 선행사인 거고 여기는 경찰관이 선행사인 거야. 경찰관 사람이네, 사람들 사람이네, 일기예보관 사람이네. 그래서 관계사 후 자리에 다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장들이. 자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My dad is a weatherman who told us about the weather. Who 뭐라고? Who told tells tell 이 tells 쓴 거 맞지? Tells us about the weather. 그래서 tells 아주 잘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작문할 때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말한다 라는 표현을 도대체 뭘로 해야 될지 애들이 헷갈려 해.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힌트를 얻으면 이건 뭘 쓰란 말이냐. tell A about B 라는 기본 형태 이 구조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Say A about B 이런 거 없어. Talk A about B 이런 것도 없고 Speak A about B 이런 거 없어. Tell A about B야. 자 그리고 아주 잘한 점이 여기에 바로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주격관계사 뒤에 뭐가 등장할 텐데 동사가 등장할 텐데 뭐랑 뭐의 눈치를 봐야 된다? 선행사와 시제 됐습니까? 아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 아빠에 대한 그래서 다 he고 그 다음에 does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합니다. 누구는? 샘은
어떤 소녀이다? 나에게 어제 전화했던 소녀이다. 그럼 완성시켜 보면 Sam is a boy who called me 아 하는 거 보니까 calls 썼나요? called 쓴 거 맞아? called 썼어, called 썼어, call 썼어. 어? 빨리 빨리 고백해. calls를 썼다. yesterday는 어쩔 건데. 전화했던 거 언제? 오케이, Sam이 boy라는 거 뭐? fact. 그 다음에 Sam is a boy 해도 되는데 네가 뭐를 배운 적 있냐 하면 뭐를 배운 적 있냐 하면 더를 쓰는 이유 막 이러면서 배웠어. 아 처음 말하는 거는 어고요. 다시 얘기하면 더고. 이게 하나 있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the sun, the moon, the sea. 그 다음에 그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뭘 배웠냐면 수식 어구가 있는 경우라는 말을 배웠어. 수식 어구가 있는 경우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그게 그냥 아무나가 되는 거야? 특정한 누군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네. 그래서 어보이가 아니고 더보이인데 근데 뭐 어보이 쓰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문법상 수식어가 있으면 정관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를 쓴다는 걸 네가 배운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는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그래서 누구는 딱 요렇게 하자마자 뭘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거 하면 she is my sister지. 초간단 버전은 she is my sister. 그래서 여기서 이제 she 대신에 이제 뭘 쓰는 거냐? 더 걸을 왜 이렇게 선생님 띄었어요? 야 여기 뭐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더 걸 who walks here is my sister. The girl who walks here is my sister. 이와 같이 the girl who walks here is my sister. 이거 관계사 제대로 못 배운 너랑 같은 동기 학교 애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뭐 그 여자아이는 여기에서 일한다 이래 버립니다. 얘 때문에 다짜 떨어져 나갔어. 알겠습니까? 그래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 된다. 자, 잘 이해가 되었나요? 됐습니까? 자, 관계사는 제가 2학년 때 수업하는 것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한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자, 장미안 잠깐만 보면 근데 하나의 공통점을 보면 얘는 she가 됐고 she도 될 수 있고 her도 될 수 있고 her도 될 수 있는데 she고 he고 뭐 he가 됐고 he나 she인데 여기는 he 선택했네요. 여기 he 여기에 뭐 he나 she 그 다음에 여기에는 he가 되겠지. he had. 그러니까 지금 전부 선행사가 전부 다 두 문장 분리할 때 무슨 격 인칭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배웠냐? 주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배웠어. 근데 지금부터는 무슨 두 문장 분리할 때 소유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지. 됐습니까? 또 앞에 남자가 있었다 선행사가 그러면 his가 될 수밖에 없고 여자가 선행사다 그러면 her 소유격의 her 될 수밖에 없고 앞에 복수야 앞에 여럿이야 그러면 there가 T-H-E-I-R이 될 수밖에 없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단순히 it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뭐 알맞은 거 고르라 했는데 일단 run의 다양한 뜻 중에 run a hotel은 뭐던가요? 그렇죠. run이 달리다 이외에 경영하다 또는 뭐 출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run을 맨날 달리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 이게 runs a hotel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runs in a hotel로 만약에 표현되어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run 뒤에 where가 왔기 때문에 그 run의 뜻은 달리다라는 뜻이 그때는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번 준비됐으면 완성시켜 볼까요? 미나. Mina is the girl whose father runs a hotel.
잠깐만 얘가 지금 좀 뭔가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잠깐 껐다 다시 켤게. 한 번씩 얘가 이런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석하면 미나는 여자아이다. 여자아이다. 그녀의 아빠는 호텔을 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의란 말을 너무 어색해. 우리만 해석할 때 미나는 아버지께서 호텔을 경영하는 여자아이다. 그러면 후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미나 is the girl and her father runs a hotel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후스가 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nd her father까지 씁시다. her만 쓰면 마치 목적격 같으니까 and her father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사 후스를 선택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켜볼까요? I saw a dog whose tail was very long. 해석하면 나는 봤죠. 꼬리가 매우 길었던. 오케이. 그래서 예, 다시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I saw a dog and its tail was very long 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ts 소유격이죠. her, her father 할 때 her 소유격이죠. 계속해서 3번 오케이. 해석하면 우리가 필요하죠. 뭘 필요해? 펜. 그렇죠. 그렇죠. 색이 빨간 펜을. 두 문장 분리하면 we need a pen and its color is red 라고 소유격 and와 소유격 인칭되면 선행사를 소용사를 안만 길어봐 해봤자 했을 때 소유격으로서 올 수밖에 없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후스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 일단 미리 해오라고 했던 거 growing은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보단 바로 그 네가 2번이면 2번이 뭔데 내가 또 이럴 거 아니야. 1번이야 2번이야? 네 마음에 드는 거 2번이 뭔데? 오케이. 동명사입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면 훨씬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 야. 어? 아니면 것입니다 라고 하든지 는중 아닙니다 이러든지. 그 다음에 페인티드는 2번이야 두번째 녀석이야 세번째 녀석이야? 두번째 녀석 과거시제죠? 오케이. 뭐 보고 할 수 있어? 어떤 시란 말이죠 그러면. 됐습니까? 뭐 she is went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런 게 존재할 수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 똑같은 이유로.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이니까 its wall is painted blue. 그럼 해석하면 뭐겠어? 그것의 벽이 칠해져 있다. 파란색으로 벽이 그것의 벽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즈밴드의 반대말은 와이프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1단계 2단계 그거죠. 내가 만났습니다 여자아이를. 그녀의 취미는 채소 재배하는 것이다. 그럼 2단계는 나는 취미가 채소 재배하는 거를 만났다. 그러면 얘랑 얘 됐습니까? 그럼 얘가 she였으면 who가 될 텐데 her니까 who's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재미없게 벌써 제일 앞에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왜 재미없다 그러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소유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who's 합의가 만약에 이 뒤에 있더라도 who's만 땡겨오면 안 되고 합의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뭘 이루고 있어야 된다. 덩어리를 꼭 이루어서 앞으로 한꺼번에 이동시켜야 된다 했어. 뭐 그래서 뭐 완성된 문장 읽어볼까요?
growing vegetables. 됐습니까? 가끔씩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얘를 가지고 한번 어떤 시험 문제도 이게 지금 내가 쓰는 거 틀린 문장인데 이런 식으로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kay, I'm at a girl and whose hobby is growing vegetables. 이렇게 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 왜냐? 여기에 있는 and를 쳐다보고 whose가 얘기하겠죠. 뭐라 그래? 야, 내 안에 너 있다. 네가 왜 또 튀어나왔냐. 이것도 일종의 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랑 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접속사와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단계 Mr. White is the waiter, writer, his book won a prize. 그래서 White 씨는 작가다. 그의 책은 상을 받았다. 그러면 White, 지금 여기 보면 뭐 여기에 이것도 이거 사실 반복되는 건 이렇게 세 개야. 근데 뭐가 어울리냐 하면 책이 상 받은 화이트 씨는 작가다 라는 해석과 화이트 씨는 책이 상을 받은 작가다 라는 두 가지 버전 중에서 선행사 더 라이터를 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좋은 의미 전달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를 후스로 바꿔서 아이고 재미없는 구조네. 하필이면 선행사 끝에 있고 이 녀석도 제일 앞에 있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Mr. White is the writer who's won a prize. White 씨는 책이 상을 수상했었던 작가입니다. White 씨가 작가인 건 팩트고 책이 상을 받았던 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인 won을 사용했고 그 다음 계속해서 1단계 Look at the room. 그 방을 봐라. 그것의 벽은 파랗게 칠해져 있다. 2단계 벽이 파랗게 칠해져 있는 그 방을 보아라. 반복된 것 the room it.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Look at the room whose wall is painted blue. 벽이 파랗게 칠해져 있는 그 방을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 She is the woman, her husband is a football coach. 그녀는 그 여자다. 그녀의 남편은 풋볼 코치다. 축구 코치다. 그녀는 남편이 축구 코치인 woman이다. 그래서 여기에 she하고 the woman하고 her가 사실은 반복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게 남편이 축구 감독인 여자 하기로 했으니까 선행사는 the woman이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정말 1, 2, 3, 4 전부 패턴이 똑같이 재미없이 She is the woman whose husband is a football coach. 오케이 그녀는 남편이 축구 감독인 여자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재미없게 구조가 이러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끊을기 하랍니다. 우리는 창문이 모두 깨진 차 한 대를 봤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창문이 모두 깨진 차 한 대를 뭐 했다? 봤다.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으면 완성시켜 볼까요? We saw a car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그렇죠.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오케이 broken 뭐로부터 날라왔어? 그래서 뭐? break broke broken. 그래서 얘 뜻이 뭔데? 부수다 깨다. 그럼 얘는 뭐 바뀐 무슨 씨니까? 그래서 부서진 됐습니까? 아이고 얘가 아니고 여기에 비동사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We saw a car 더하기 and Those, 뭐 the cars를 뭐 귀찮게 뭐해 Its windows were all broken. 그래서 얘가 and와 소유격 its의 역할을 모두 하는 후스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지붕에 오니까 그래서 누가 그들은
어디에서 지붕에 온통 구멍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완성시켜 볼까요?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full of holes. 그렇죠.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full of hol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생명이 위험에 빠진. 그래서 누가? 나는 무엇을 위험에 빠진 아픈 동물 한 마리를 봤다. 오케이. 요게 이거고. 아픈 동물은 요렇게 sick animal 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키면. 그렇죠. Whose life was in dang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소녀는 누구니? 초간단 버전 영어로. Who is she? 그렇죠. Who is she죠. Who is she를 기본 바탕 베이스로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Who is the girl은 girl인데 이과의 제목이 뭐야? 관계대명사 whose죠. 그러면 who is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girl도 쓸 거예요? 브라운 컬러? 컬러는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완성시킵니다. Who is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그럼 두 문장 분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좀 이따 할 거니까.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냐? Who is the girl? Who has brown hair 이래도 되겠죠. 근데 이과의 제목이 주격관계사 후야 소유격관계대명사 후스야. 그러니까 이 버전을 원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미는 이름이 마야인 까만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네요. 누가 다 Yumi has a black cat is Maya. 아, 미야군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으로 칠해야 될 게 뭐냐? 형광펜 따위 없습니다, 선생님. Whose name? Whose hair, whose life, whose roof, whose windows. 안 해도 알죠? 어? 그래서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줘야 된다? 명사가 와줘야 된다. whose hobby, whose book, his book, her book. 그 위에도 마찬가지. whose color, 덩어리. whose tail, 덩어리. whose father, 덩어리. 어? 형광펜 있네. 됐습니까? 주격관계. 지금 이제 여기에 ABC 게다가 옆끝까지 제일 아쉬운 점은 뭐냐. 이렇게 이게 덩어리 지어서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한꺼번에 끌려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일이 내가 전번에 설명할 때도 보여줬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m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른 제목은 목적격이라 했고요. 목적격 관계사의 특징은 이 목적격 관계사 뒤에 누가 나온다? 주어랑 동사가 나온다 했어.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비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좀비. 좀비가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된다. 아까 전에 주격일 때도 무슨 마찬가지고 뭐 소유격일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이게 전부 다 좀비를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좀비를 등장시켜 놓고 맞았냐 틀렸냐를 많이 물어보는 게
목적격이야.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다가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each roof 하면 애들이 틀렸다는 걸 되게 빨리 눈치챌 수가 있어. whose each roof 막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I saw a sick animal whose each life 이러면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금방금방 받아. 주격 같은 경우에도 좀비가 있는 경우에는 애들이 눈치를 잘 채. 아까 전에 한 그 문제 있었어. 좀비 있었던 거. 뭐 뭐였더라? 희가 후희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음 좀 비였나? 여기 이거. The student 아 이거구나. There was an old man who he had 하니까 애들이 뭔가 틀린 것 같다는 거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좀비를 써놔도 애들이 틀리는 경우가 눈치채기가 조금 뭔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어려워하더라. 좀비 등장시키는 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후밀 때 좀 더 많더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거네. 1단계 다른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들. 그럼 다음 단계는 얘를 whom 또는 who. 나중에 that도 된다고 배울 거고요. who, whom, that. 나중에 생략도 된다는 것도 배울 거니까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아까 주격에는 그 다음 단계나 지금이야 똑같은데 이제 다르죠. 얘가 이 위치로 와서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re are other people whom must remember.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렸단 얘기야. 첫 번째 There are other people whom we must remember them 이러면 좀비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도 있다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has dated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He has dated her for a long time. He has니까 현재 시제죠.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데이트해.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다 이놈의 시끼야. 어? has 플러스 pp다 이놈의 시끼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계속. hey. 그래서 1단계 데이비드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왔다. 2단계 데이비드는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온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데이비드하고 he 그 다음에 a girlfriend와 her 이거의 제목 관계대명사 whom 이니까 뭘 지울래? 데이비드와 he를 없애고 her를 뭐로 바꾼다? whom. 다음 단계 일로 와라.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David has a girlfriend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David has a girlfriend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David는 오랫동안 데이트를 즐겼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s the name of the boy? I saw him at the station. 그래서 스테이션의 뜻은 역이라 하면 되겠죠. 역 됐습니까? 기차역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아이의 이름은 뭐니? 나는 그를 역에서 봤었다. 그러면 내가 역에서 봤던 그 남자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래서 그 다음 단계 the boy him 하필이면 목적격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래서 완성된 문장 What's the name of the boy whom I saw at the station? What's the name of the boy whom I saw at the station? 그래서 여기서 내가 봤던 the boy's name은 뭐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espect의 뜻은 존경하다. 비슷한 말은 admire. 이 2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admire, respect 다. 미리 알아두시고요. 전쟁 관련된 거? 그거 말고 커츠 월드에서 나오는데. 오케이. 그러면 1단계 윈슬레스는 선생님이다. 어떤? 내가 엄청 존경하는. 오케이. 미스터 윈슬렛이니까 됐습니까?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 되겠죠. 두 문장 분리하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Mr. White, 아, Winslet. Winslet is the teacher. And I respect him very much. 그렇죠. 그러니까 respect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인 him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m I respect hi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ople whom we were talking to were very nice. 해석?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대화할 때 좋은 사람들이다. 했을 때? 아, 이게 웬이죠? The people when we were talking to were very nice인가봐요. 이 문장은 그거 하면 되지 않냐? 그거. 이 문장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뭔데? They were very nice. 그래, 기본적인 뜻은 그들은 매우 착했었다라는 뜻이야. 어? 그럼 그들이 사람들인데, 사람들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우리와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들은. 어떤 시는 어떤 시답게 해석하라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었단데 다짜 떼버리고 우리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매우 착했다. 알간? 오케이. 그래서 얘를 두 문장 분리하면, 자,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할 때 봐봐. 내가 그거를 한 문장은 두 문장 분리할 때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쭉 갔네. 이렇게. 그리고 얘 쏙 빼내면 되잖아.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있는 거 익히막스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우 착했다. The people were very nice.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었다. And we were talking to them. 됐습니까? The people은 they도 될 수 있었고 there도 될 수 있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them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was away on holiday. 예, 해석은? 자, 해석이 틀리더라도 무조건 해야 돼. 내가 그들의 원했던 그 was away. 멀리 가 있었다. 멀리 가 있었다. 언제? 언제라기보다는 왜가 낫겠네. 휴가차. 휴가차 부재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여자는,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여자는 휴가차 부재 중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죠, 그거. She was away on holiday.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She was away on holiday.
그녀는 휴가차 부재 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두 문장 분리한 거 보세요. 쭉 가고 나서 쏙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붙어 있죠. 그 첫 번째 문장은 The woman was away on holiday. 그 여자는 휴가차 부재 중이었습니다. And I wanted to see her. 근데 but이 낫겠다 이때는. But I wanted to see her. 내용상 됐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결국 못 만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너는? 누구를? 제게 좋아하는 그 여자를? 그 여자를 뭐하니? 아니. 자, 얘는 쭉 뭐 끊어내기 먼저 하고 나서 타이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누가?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Didn't come이겠네 뭐 끝에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구는? 수지는 어떤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사는 그 여자, 사람들,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잭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 아니라는 문장은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됐습니까? 물음표 하나만 틀립니다. Okay,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그리고 여기에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her? 일따구로 있으면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 됐나요? 다음으로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녁 후에 저녁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을 오지 않았다.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 중간단 버전 They didn't come. 됐습니까?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 They didn't come. 일단 수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지 is 읽기 시작하세요. 수지 수지 is the person whom I can trust. 오케이. 수지 is the person whom I can trust. I can trust her. 이따구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그래서 뭐 끊어있게 하면 누구는 그는 어떤 가수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그 다음에 2번도 끊어있게 먼저 하면 누구는 그 남자는 매우 웃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is a singer whom a lot of people like. 됐습니까? He is a singer whom a lot of people like. 그럼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people whom many people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남자는 매우 있었었다. 매우 웃겼었다. He is very funny. I met. 그다음 뭐? He whom I met. Is very funny.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당연히 이게 어울리겠죠. The man whom I met was funny. 됐습니까? 내가 만났었던 남자는 웃겼다. 그때 당시에 웃겼다. 그래서 The man whom I met him 이따구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좀비 때려잡자. 초보수자 좀비.
아이고, 겨우 사람 끝나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 잠깐만 정리해서 보여주면요. 지금 후부터 후스를 거쳐 훔까지 왔는데 선행사가 다 사람이었어. 여기는 lady, 여기는 man, 여기는 person, 여기는 boy, 여기는 student, old man, woman. 지금까지 선행사가 사람 아닌 거 하나도 없어. 굳이 다 화면하게 여기 소년이고요. 됐습니까? 여기 소녀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관계대명사 위치를 하면서 이제 선행사는 몽땅 다 모두 사람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지금부터는 선행사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포커스를 짜놓은 순서를 보면 뭐 일단 후 먼저 하고 후스 하고 나서 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해,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위치는 무슨격도 되고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포커스 60일에서는 주격 관계사와 목적격 관계사가 한꺼번에 나올 겁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며, 아니 사람이 아니며 참. 그래서 이제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격 관계사 위치 그리고 목적격 관계사 위치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쓰이며, 주어 역할을 할 때, 다시 말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 했을 때 얘기야? 분리했을 때, 분리시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분리시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 관계사로 취급하고,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주격 관계사로 쓰였는 위치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 동사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생략할 수 비동사만 비동사 있을 때 한꺼번에 생략. 만약에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 비동사가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위치만 생략해버리고 비에 있는 비동사 놔두면 안 돼. 한꺼번 생략이야. 그래서 원래는 주격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는데 단 조건이 있다면 비동사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 한꺼번에 관계사와 비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사 역할을 할 때 목적격 관계사로 쓰이는데, 목적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과 형태적인 특징은 목적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오고,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된다? 좀비는 처부수자.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사일 때 좀비 주의하시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두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딕셔너리? Dictionary is a book. It explains words. 그래서 1단계 사전은 책이다. 그것은 설명한다. 단어들을. 됐습니까? 사전은 책이다. 그것은 단어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네. 쓸 거 있으면 쓰시고요. 자, 그럼 2단계 사전은 그 단어들을 설명하는 책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될 예정이다?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영어 문장에 요렇게 표시하고, 사실 동일한 건 어 딕셔너리랑 어북이랑 it이 동일하긴 하지만 다시 해석 만들어 온 거 보니까, 아 책을 꾸미는 말 만들라 했으니까 선행사는 어북 취급할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얘를 위치로 바꿨는데, 위치로 바꿨는데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위치는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주격이죠. 뒤에 explains라는 뭐가 보여? 동사가 보이죠. 특징대로. 그래서 한 문장 만든 게 그래서 뭐가 됐다?
단문장 만든 게 뭐가 됐다? Your book which explains words 라는 문장이 탄생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고 여기에 explains 할 때 s 붙여 있는 거 이거 주의해라. 됐습니까?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This is a desk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오케이. 그래서 1단계 맞습니까? My mother used the desk 30 years ago.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것은 나의 엄마가 30년 전에 사용했던 책상이다. 오케이. 그러면 영어 문장에 표시할 거는 네가 관계사절이 되기로 했대. 다음 단계 더보기랑 it. 됐습니까? 그러면 it을 which로 바꾸고 which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my mother의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니까 뒤에 뭐가 등장해? 주어와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 무슨 격이다? 주격이 아니 참 목적격이다.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만든 버전은 뭐다? This is the desk which my mother used 30 years ago 라는 문장이 This is a desk which my mother used 30 years ago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좀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은 뭐냐 which가 1번 뜻 이거 기억하고 있지 이거 묻는 겁니다. 근데 무슨 뜻도 있다 2번 뜻도 있다 아무 뜻 없이 지금부터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단어를 설명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단어를 설명하는 을 만들 겁니다. 됐습니까? 나의 엄마가 사용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엄마가 사용했었던 으로 만들겠다라는 신호로 사용되는 위치가 있고 걔를 보고 관계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설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죠? 네, 밀 알죠? 물음 찾아오시고요. 밀가루인가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여기에 B의 3번 보면 되게 반가운 애랑 인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발음이 못 쳐라 해서 뭐 어려운 단어는 있나? 오케이. 없고요.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고 그는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을까? 자, 그 다음 Focus 62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10분 10분 갖고 안 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생각할게 10분으로는 조금 빠듯해.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네가 배우게 될 대신 되게 쉬워. 근데 이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하기 위한 대신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날 따라오면 걱정할 거 없어. 알겠습니까?